안녕하세요. 홍약초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선아리랑의 올동백과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은 우리가 아는 그 동백꽃이 아니라 바로 생강나무꽃을 동백꽃이라 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지방에서 생강나무꽃을 동백꽃이라 부른다 합니다.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지요. 어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진달래꽃이 홍약초를 달래줄지 지금부터 송이 구강자리 개척사낸 겸 겨울약초 구출작전 시작해보겠습니다. All right. 엄청난 두릅과 달의 순 군락지를 발견하고 돌아서는데 인생 최대의 송담을 발견합니다. 오늘 산행은 행복과 여유와 느림과 가슴 시리도록 깨끗함을 배워볼까 했는데 이 산이 가만두지를 않네요. 아직 갈 길이 많아 자랑질만하고 저축해 두었다 겨울에 필요하면 모시기로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다니. 어른 손으로도 한참 모자랄 만큼 엄청난 대물송담입니다. 이 정도 굵기면 80년 이상 된 보기 드문 대물 중에 대물송담입니다. 노박덩굴은 전국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굴성 식물로 다른 나무나 바위에 기대어 삽니다. 효능으로는 여성의 생리통에 노박 열매를 가루내어 물에 타서 마시면 엄청 효과를 본다 합니다. 달의 덩굴도 노박 덩굴과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달의 열매는 한국산 키위로 미각을 자극하며 줄기 속의 수액은 천연 음료수로 먹으며 특히 달의 순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봄나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 덩굴 식물이 다른 나무에 기대어 살며 동시에 그 나무를 괴롭히며 때로는 고사시키는 대표적인 덩굴 식물입니다만 우리 사람들에겐 큰 약초 식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산 허리쯤 햇볕 좋은 곳에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는 화전민터입니다. 아직도 견고한 돌담과 집터와 옛날 금복 주변과 생활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 밥그릇은 방금 드시고 설거지까지 해놓은 듯 반들반들합니다. 봄에 전령 생강나무꽃 못지않게 이쁜 네 아이는 누굴까요? 환상적인 겨울 지치 실황입니다. 겨울과 이른 봄 지치는 하얀 시방과 보송보송 하얀 털로 덮인 싹대보고 찾습니다. 산에만 오면 흥분하는 남자 흥분남 홍약초, 오늘도 흥분한도 초과입니다. 오늘도 뇌드며 약통 굵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음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주변 정리하고 작업 들어갑니다. 예비 문화재 발굴단 동생이 오늘도 국보급 문화재 발굴하듯 대물 지치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듯 군화 대신 등산화를 신고 총 대신 약초갱이를 들고 무전기 대신 휴대폰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지치, 너도 그렇다. 하도 예뻐서 잠시 지위도 채통도 다 내려놓고 백기투항을 선언합니다. 뿌리 약초 중에 제일 잘 뿌러지는 약초가 지치인데 역시 예비 문화재 발굴 단답게 잔미 하나 다치지 않게 잘 채취했네요. 이제는 보상을 잘해서 가방에 넣어 부러지지 않게 집까지 잘 모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구현에 거주하고 있는 백변서생 홍약초 자연님께 삼가 아뢰옵나이다. 작년 겨울부터 올봄까지 송이구강자리 개척산행과 겨울약초 구출작전을 펼친 소신에 가득한 정성을 봐서라도 올해는 우야둔둥 제발 부디 비와 바람 그리고 태풍은 꼭 보내주셔야 없지만 그 중에 제일은 강수량이오니 부디 소인의 바램을 삼가구보 살펴주시옵소서. 홍약초 그대에게 답한다. 강수량이 많고 저금이나 태풍을 많이 보내주는 것 또한 과인의 실책이니 달리 많아요 무엇하겠는가. 내 그대의 마음에 감옵하여 상소문을 반드시 참조토록 하겠다. 이렇게 겨울 산행과 이른봄 산행은 겨울 약초를 찾는 즐거움과 가을에 만나게 될 송이 포인트도 살펴보면서 메모를 남기는 것도 이른봄 산행의 묘미입니다. 역시 송이버섯은 순전히 인간의 의지가 아닌 자연의 결단으로 인한 결실이기에 그야말로 자연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